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 용무TV 자체 브랜드인 야베스 색소폰 빈티지 레플리카 모델 2024년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언라커 테너 색소폰인데요, 빈티지 레플리카 모델 이 언라커 모델도 마크6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셨던 그런 대표적인 모델인데, 2024년 모델부터 해서 악기의 소재도 바뀌고 그리고 소소하게 여러 군데 악기가 바뀌었는데요, 어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오늘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로 퀄리티의 색소폰을 생산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악기에 사용되는 부품들 그리고 악기의 반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들어와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조립 세팅해 가면서 제작을 하는 악기인데요, 아무래도 악기 한 대 한 대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좀 더 악기 한 대 한 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악기를 세팅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악기가 생산될 때마다 뽑기 같은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악기를 세팅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동일한 컨디션으로 어떤 악기를 구하셔도 다 동일한 컨디션의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는 빈티지 레플리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셀마 마크6의 느낌을 최대한 가져오기 위해서 악기의 사이즈와 그리고 내게 각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셀마 마크6의 느낌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한 악기인데요. 근데 과연 그럼 이 악기 어떤 악기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소리는 또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2024년 모델 테너 색소폰 언락하고요.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24년 모델부터 일단은 가장 두드러지게 바뀌는 부분이 바로 이 케이스죠. 지금 여기 보시는 케이스 프로텍 케이스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케이스인데 2024년형 모델부터는 이 프로텍 케이스로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모델 초창기에는 저희가 뱀 케이스를 제공을 했었어요. 뱀 케이스가 안정적으로 악기를 담아주고 그리고 택배를 보낼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수납할 공간이 많이 없고 그리고 넥도 따로 케이스 안에 넣는 곳이 없어서 넥을 색소폰 벨 안에다가 넣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함을 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가장 뱀 케이스 말고 가장 안정적으로 악기를 잘 포장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 프로텍 케이스라고 판단돼서 이 프로텍 케이스로 앞으로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텍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색소폰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또 저평가되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관 자체가 뭐 그렇게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디자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관적인 디자인만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싸구려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악기를 감싸주는 능력, 그러니까 악기를 보호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텍 케이스를 그렇게 저평가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프로텍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이 좀 있는 편이죠. 완전히 뭐 10만원대의 저가 또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케이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악기를 꺼내서 살펴보면서 구성품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팩 안에 제가 뭐 스트랩이라든지 용세트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하나가 이쪽에 또 파우치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네, 이렇게 넥 하나가 더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2024년 모델은 넥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마크6 스타일의 넥이고 하나는 SBA, 셀마 SBA 스타일의 넥인데요, 이 넥이 이 두 가지 넥이 그냥 이렇게 모양만 다른 게 아니고 넥의 소재 자체도 굉장히 달라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3년도 빈티지 레플리카 모델에 지난번까지 저희는 이제 황동 소재의 색소폰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신 모델 같은 경우는 골드 브라스, 그러니까 금동 소재의 악기로, 여기 마크6 넥 같은 경우는 금동 소재의 넥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SBA 스타일의 넥은 홍동, 그러니까 핑크 브라스 소재의 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크 6 스타일은 금동, 그리고 여기 있는 이 SBA 스타일 렉은 홍동,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렉이 이렇게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 아무래도 소재가 조금 달라서 색깔의 차이가 조금 이 언락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소재 색상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커치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색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언라카 악기만 조금 차이가 나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번들 리가처와 캡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악기 소재와 같은 소재의 캡과 리가처 이렇게 들어있고, 오프닝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오프닝은 한 6호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은 얼추 연주하실 수 있겠지만, 가요나 재즈 연주하시는 분들께는 좀 오프닝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악기 한번 꺼내서 악기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악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일단은 악기 소재죠. 악기 소재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럽에서 직접 수입한 황동 소재를 가지고 악기를 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부터는 황동 소재가 아니라 금동, 똑같이 유럽에서 수입한 금동 소재로 악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흔히들 색소폰 황동을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핑크 브라스, 그리고 골드 브라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연주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우리 빈티지 레플리카 모델에서 가장 조금 잘 어울릴 법한 소재가 금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모델부터는 이 금동 소재로 바뀌었고, 스페셜 모델로 해서 핑크 브라스도 한번 출시를 해볼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야베 색소폰의 인그레이빙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핸드 인그레이빙, 굉장히 멋있는 인그레이빙이 들어가죠. 숙련된 인그레이빙 엔지니어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인그레이빙 후에 마감을 또 따로 깔끔하게 해서 거칠거칠한 그런 부분이 없게 굉장히 깔끔한 인그레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기 자체 이렇게 외관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악기의 울림이 뭔가 진짜 마크6 빈티지한 그런 악기의 느낌이 딱 풍겨나오고 있죠. 저희 또 야베스 빈티지 레플리카 모델은 색소폰에 필요한 부품들만 전부 다 수입을 해다가 제가 한국에서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하나 악기를 조립하기 때문에 조립 퀄리티도 굉장히 뛰어나고, 아무래도 정성을 좀 많이 들여서 악기를 제작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연주를 하셨을 때 불편한 감 없이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야베스 색소폰에 사용되고 있는 패드 같은 경우는 피조니 프로 패드가 제공이 됩니다. 피조니 프로 패드에다가 레조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 악기 소재와 동일한 소재인 황동 소재를 이 레조네이터로 제작을 해서 살짝 사이즈가 큰 황동 소재의 레조네이터를 사용을 해서 키를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소리가 조금 더 잘 반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볼륨감도 훨씬 더 높아지고 음폭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만족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저희 브라스 레조네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악기 언락카 모델이긴 하지만 약품을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마감을 굉장히 잘하고 오랫동안 또 특수하게 열 처리를 해서 이 언락카의 피니쉬가 금방금방 벗겨지지 않게 그렇게 악기를 제작을 했고요. 네, 언락카 악기이기 때문에 이 악기는 음색이 조금 더 밝고 화려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크골드 라카나 블랙니켈 골드 악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묵직하고 뭔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언락커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연주하실 때 빈티지 마크6를 연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주는 악기가 바로 이 언락커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2013년부터 적용이 되어 왔던 통실버 넥스크류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왼손 엄지지대, 그리고 오른손 엄지지대 전부 다 동일하게 금속 소재가 아닌 플라스틱 소재로 저희는 제공을 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많은 메이커들이 이 부분을 금속 소재로 많이 장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플라스틱 소재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또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또 플라스틱 소재를 되게 의외로 굉장히 편하다 이런 평을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원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원가 해봐야 요 두 부분 금속으로 바꿔봐야 원가 차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 악기 한번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의 음색 자체가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언라카이지 않습니까? 언라카 악기이다 보니까 조금 음색이 밝고 화려한 그런 음색을 들려주고 있고요. 제가 용무TV 중고악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악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확실히 조금 야마하 악기랑 비교했을 때는 82Z랑 조금 비슷한 그런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야나기사와 색스폰이랑은 비교해봤을 때 W2 이 정도 퀄리티의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기의 음정도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음정이 틀어지지 않도록 세팅을 잘 해서 생산을 하였고 아마 여러분께서 시연을 해보시면 굉장히 만족해 볼 만한 그런 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기의 소재 자체가 악기의 울림이 더 좋아지는 그런 소재로 바뀌었고 훨씬 더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직진성이 강한 소재이다 보니까 지난번 버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다른 음색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악기의 울림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연주자가 느꼈을 때 정말 악기가 잘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시연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악기 소재가 좋아졌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악기 판매 가격은 2023년도 모델과 동일하게 270만원이고요 늘 그랬듯이 이 리뷰에 소개시켜드렸던 악기는 조금 더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악기 이렇게 나온 악기는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